인사청문회 자리에 후보자가 기본적인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민주당 및 조국혁신위원회 요청 377건 중에 무려 70%에 달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또 검사들의 수장이 되어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법 앞에 겸손해야 될 그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도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컨대 후보자와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또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사망하신 지 2년이 지나서야 20억 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그 경위, 그에 관련된 자료, 또 배우자에 대한 주식 거래 내역, 그다음에 자녀의 장학금이라든가 학폭 가해 여부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다녔는지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사생활의 비밀이다, 사생활을 침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또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 앞에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철저히 검증받는다는 마음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라고 모두 발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오전 12시까지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꼭 저기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나 등등 관련 회의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이 답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만 먼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중복 발언은 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박은정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심우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그 거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재산 형성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입시, 취업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판례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후보자의 장인이 2022년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2023년도에 등록해놓고 지금 김승원 그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년 뒤인 올해에야 8월에야 추가 상속분 현금 20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따르면은 그 사망하신 후에 바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왜 지금 2년 지나서 현금 30억이 뭉칫돈으로 어디 캐비넷에서 나왔는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20억에 무슨 불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장녀, 국제대학원 석사 졸업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됩니다. 장학금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장학금 내역 이런 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그 민주당 의원님은 집에서 현금 3억 원 발견됐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받고 계세요. 현금 20억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님 장녀 그 성인 조민 씨에 대해서 장학금 가지고 뇌물로 기소해서 재판 받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해서 10만 4천 원에 대해서 기소한 검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가 네. 계속, 예.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저 중단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중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 주시기 심우정 바랍니다.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왜 본인들은 검찰은 샅샅이
정적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샅샅이 수사하면서 본인이 공직 후보자 됐으면서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심우정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이 인사청문회를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지금 메모를 하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